그래서 새로비 이거 시험 쳤습니까? 오케이. 100점 맞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100점 맞을 수 있게 하는 게 숙제입니다. 드릴 세트 네 가지. 오케이. 그 다음에 윌과 캔 이외에 다른 양념치들 6개 더 있는데 총 8개 익혔나요? 익히세요. 예, 안녕하세요. 숙제입니다. 아, 이거 3주 전에 된 숙제야.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두 가지 세트 했나요? 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하라 그랬어? 이건 2주 전에 된 숙제야. 빨리빨리 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는 거 해오세요. 뭐? 그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죠? You run fast. 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볼까? 너는 달릴 수 있다부터 만들죠. 선생님은 양념 냄새가 나는데요. You run fast에는 양념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요. You can run. 끝입니까? You can run fast. 이런 문장 배웠죠? You can run fast. 그러면 너는 이걸 가지고 응용한 건 이런 거였어.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니? Can you run fast? 이랬는데 빠르게 달릴 수 있으면 Yes, I can run fast. Yes, I can. 만약에 빠르게 달릴 수 없으면 No, I can't. No, I can't run fas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언제 그 나뭇잎들은 떨어지니? 라는 표현도 배웠습니다.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 나뭇잎들은 떨어진다. 그럼 그 나뭇잎들은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뭐라고? The leaves fall.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무슨 시 들어있는 문장이고 하나 시 들어있는 문장이고 양념 냄새 안 나고 비동사 필요 없고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는 이유는 신나 희가 아니고 신나 희나 이신 케이 그렇죠. 그런 거 배웠죠. 첫 단계, 그 나뭇잎들은 떨어지나요? 도 the leaves fall? 문장 완성. When do the leaves fall? When do the leaves fall?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것들은 가을에 떨어집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가을에 떨어집니다라는 표현은 뭐였더라? 레이 fall fall이 가을이란 뜻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in the fall은 뜻이 뭐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 얘는 뭐 대신 왔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는 거예요? When do the leaves fall? 이 속에 들어있던 do가 나온다는 게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에서 묻고 답할 때 쓰는 규칙이었어. 오케이, 잘했고요. 오케이, 나의 개가 약할까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약할. 누가 다. 나의 개가 약할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weak가 어떤 시니까 하다시 만들어야지 양념 불릴 수 있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요. 나에게가 약할까요? 그렇죠. Will my dog be weak? 뭐라고요? Will my dog be Will weak? my dog be weak? 오케이. 정리가 잘돼 있네요.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이 your dog 대신에 뭘 쓰면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아니야, 그것은 강할 거야 였습니다. 아니야, 그것은 강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no, it will not be weak. It he를 넣어주고 strong 써야 되겠죠. strong도 어떤 시니까. no, it will be strong. 그다음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다. 얘는 뭐 바로 만들면 될것 같은데. 뭐죠? They can 뭐? Okay, 그래서 win의 뜻이 뭡니까? Okay, 그러면 be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They can win the game. They can win the game. Okay, 그들은 게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그들은 이길 수 있니? Can they win the game? Yes, they can. No, they can't.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아픈을 모르는군요. 나는 아프다. 제가 아픈가요? 오케이, 참 희한하네요. 내가 아프다가 I am sick이고, I am sick을 묻는 말만 만들어주면 끝나는데요. 'Am I sick?' 아니, 넌 아프지 않다. 오케이, 비동사 있는데 갑자기 don't로 대답을 합니까? 비동사를 써서 대답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시가 있는데. 아니, 넌 아프지 않다. 네? You don't sick이야? You aren't sick이야? 왜 don't sick 아니지, 왜? 왜 비동사 써야 되는데, 이 표현은? 너는 아프지 않다는 표현은? 그래, 너는 아프다는? 어? 예스 유아 하면 될거 아니에요? 어? 비동사에 난 넣고 비동사에 난 넣을 필요 없고. 어? 처음부터 다시 또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걸또 얘기해야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픈가요? Am I sick? 그랬더니 그래, 너는 아프다. Yes, you are sick. 아니, 넌 아프지 않다. You aren't sick. 비동사로 묻고 답하는 문장 쭉이었고요. 문장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 비동사, 하다시, 그래서 두 더즈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양념씨가 들어간 문장 세 가지. 나의 형이 그 동물에서 놉니까? 헤이, 뭐 순서대로 할까요? 그럼 뭐 순서대로 하면 뭐부터 만듭니까? 나의 형이 논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다시고, 그 다음에 하다시니까 두 더즈 따져봤더니 뭐가 들어있는 경우? 그렇습니까? 그러면 묻는 말첫 단계, 나의 형이 놉니까? Does my brother play? 문장 완성. 뭐라고요?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래서 만약에 논다면, 아, 이게 데이인가요? 데이인데 더스가 들어있습니다.
Yes, he plays. 대신에 yes, he does. Yes, he plays. 대신에 does 써도 되고. 놀지 않는다면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무엇을 읽니? 바로 해볼까요? 차근차근 갈까요? 오케이, 그럼 뭐부터 만들어요? 너는 읽는다. 그럼 너는 읽는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종류 중에 마음의 정리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읽는다? 이렇게? You are read. 오케이, 그래서 you're는 무슨 뜻이죠? 아, 그래요? 정말 나는 you are back 할때 you're 줄 알았는데. 그러면 너는 읽는다는 뭐예요? 도대체 갑자기 너의가 왜 나옵니까? 너의 읽는다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 어? 그럼 묻는 말첫 단계, 너는 읽니? 뭐라고? You read의 뜻이 뭔데? You read. 오케이, 그래서 이 속엔 뭐가 들어있다? 그럼 지금 너는 읽는다를 지금 못해갖고 한참 헤매고 있네요, 그렇죠? 어? 갑자기 완전 뜬금없이 유어를 뭐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너의를 뭐, 너 your bag, your car, your house 할때 쓰던 유어를 갑자기 뭐? 난 너는인 줄 알았는데 유어라 그러질 않나? 지금 너는 읽는다를 못 만들어서 한참 헤매고 있습니다. 너는 읽는다. 리드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하다 쉬고 두 단어 중에 두 들어 있으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끝나네요. You read. 그럼 첫 단계 너는 읽니? Do you read? 문장 완성. What do you read? What do you read? 그러면 나는 신문을 읽는다. I read a newspaper. 그러면 a newspaper 뜻이 뭐니까? 신문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루어? 무엇 신문?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차근차근 갈까요? 그럼 뭐부터 만들어요? 너는 잡는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캐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비동사 필요해? 필요 없어? 그럼 두 더즈 따져야 되는데 두야 더즈야. 오케이. 그럼 첫 단계 넌 잡니? 문장 완성. How do you catch the ball? How do you catch the ball?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한 손으로였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한 손으로 잡는다가 대답이었죠? 그래서 난 그거 한 손으로 잡아요. 한 손으로. 한 손으로. With one hand가 한 손으로 오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뤄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이라고 물었더니 I catch it with one hand. With one hand 같은 표현들은 통째로 익혀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넌뭐 마시고 있는 중이니? 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봐요? 너는 마시는 중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이번엔 비 동사가 필요하죠. 드링크 하다시가 마시는 중인 드링킹. 어떤 시 됐습니까? 그럼 첫 단계. 너는 마시는 중이니?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are you drinking? What are you drinking? 그러면 나는 차가운 물을 마시는 중이다. 차가운 물이 뭐예요? Cold water겠죠. 그럼 난 차가운 물 마시고 있어. I am drinking cold water. I am drinking cold water. 뜻이 찬물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뤄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What are you drinking? 오케이. 오, 새로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자, 이 지금 500, 아, 몇 개지? 497문장.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문장들입니다. 497문장 배우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복습하면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를 우리가 다 배웠어요. 영어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비동사, 그다음에 do나 does가 들어있는 하다시, 그다음에 양념 will, can, should, may, would, could, shall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거. 지금 새로비가 선생님이 2주 전, 3주 전에 낸 숙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덜 했다고 얘기했죠. 3주 전에 낸 숙제들 얘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00% 다, 이건 다 100점 맞아야 돼요. 3주나 시간이 지났는데, 뭐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각자 100점 맞으면 선생님한테 쪽지로 100점 맞았다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해야 될 거, 2주 전에 낸 거. 방금 전에 밑에 거도 3주 전, 이거 2주 전. 다 했습니까? 아직 덜 했다 했죠. 빨리 하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좀 이것들, 그동안 했던 것도 복습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